경기고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내가 두 문제, 세 문제를 틀렸는데 막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미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 학원에서 경기고 내신을 맡고 있는 이도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고 내신 경향 및 저희 학원의 수업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왼쪽은 객관식이고 오른쪽은 주관식인데 객관식은 보시다시피 수능 영어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주관식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각 시험마다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노란 색깔 표시로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경기고에서 1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치 불일치는 사실 모든 시험에서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경기고는 일치 불일치 시험에서 보통 선지를 굉장히 길게 만들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다 못 풀어서 이제 오답을 보이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고난도라고 표시를 좀 해두었고, 영작 같은 경우는 배열은 단순 배열이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두 번째 어휘 변형은 주어진 어휘를 변형하여서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문 영작 및 유형문 영작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영작해야 되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휘가 보통 출제가 되어집니다. 출제되는 모든 어휘는 원문에서 변형이 된 상태로 출제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암기했던 어휘가 결국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평소 어휘 실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은 보다시피 객관식, 주어진 보기에서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찾기, 주관식은 주어진 보기에서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찾아 고치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법인데요. 어법 같은 경우는 사실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객관식과 주관식 둘 다 비교적 단순한 어휘 및 문법 개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 노란색 줄 보이시죠? 주어진 지문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정확히 고쳐야 하는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유형이 이제 밑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 단수주어의 수일치 또는 뭐 시제일치 또는 뭐 심화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떼고 봐서는 타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문법 난도가 낮다, 어법 난도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은 별다른 것은 없고 주어진 보기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모두 찾기 또는 뭐 두 개 찾기 정도로 나오게 되어지고, 주관식은 주어진 지문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고치기인데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떨 때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밑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위에 노란 색깔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밑줄이 없는 상태일 때에는 난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 논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하나를 따로 떼고 보면 사실 극상의 난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고 내신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단대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굉장히 극상의 난도죠. 뭐 진선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어려운 서술형을 내는 학교에 비해서는 하나하나를 떼고 봐서는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 경기고는 서술형 문제가 약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쓰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은 지칭 대상 서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빈칸 완성까지 다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경기고 내신 경향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냐를 제가 조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 경기고는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을 쭉쭉 드렸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따로 떼고 봐서는 사실 난도가 높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형적인 시험 대비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크게 문제없이 네, 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지문 주제 및 내용 정확하게 암기하기, 각 지문의 어휘 변형 포인트 정확하게 암기하기, 각 지문의 어법 포인트 정확히 암기하기, 각 지문의 영작 포인트 정확하게 암기하기를 통해서 충분히 시험 대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시험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약 45개의 지문에서 50개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사실 암기하기는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면서 저희가 계속 해왔던 공부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해가면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45개의 지문에 대한 정확한 문법 포인트나 영작 포인트, 어휘 포인트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이것까지 챙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사실 영어는 고등에서 조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성실함이 미덕입니다. 약 45개의 지문을 적어도 10번씩 곱하기 10을 하면 약 450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고 그 와중에 중요 어퍼 포인트나 어휘 포인트, 서술형 영작 포인트까지 암기를 다 해야 되니 웬만한 성실함으로는 또 높은 점수를 또는 시험을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성실함만 있다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 실력만 믿고 왔다가 낭패를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실함을 갖춰서 또 시험을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수업 자료인데요. 수업 자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1번 어퍼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서 내고 있고요. 2번 경기고의 전형적인 시험 문제 중 하나인 지칭 대상을 서술하시오. 한글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4번은 영작 문제가 있고 5번은 그래서 설명한 특정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문 밑에 보시면 주제문이 있는데 이 주제문 같은 경우도 영작이 곧잘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암기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기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지문 하나하나에 녹여내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화시키고 있고 이런 식의 자료를 약 45개에서 50개 정도가 되는 지문에 대한 자료를 완벽히 암기한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료가 준비가 되어지는데 열심히 잘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은 꼭 돼야 되는데 성실함이겠죠. 성실함이 있다면 이 많은 자료를 암기해서 1등급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성실함이 없다면 경기고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내가 두 문제, 세 문제를 틀렸는데 막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실함 하나 약속하고 학원에 같이 합류해서 열심히 공부해준다면 또 바라는 1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